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틀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던 한국교회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태적 회개와 연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은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을 존중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제시했는데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도 담화를 내고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서울대 교구 사제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135명의 사제가 새로운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예정입니다.